네, 제 옆에 이지경 목사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닌가? 네, 뭐 지방 하여튼 지방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 예, 저도 변호사님이랑 마찬가지로 지방을 많이 다녀가지고. 아, 그러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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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도 뭐 또 끝난 것도 또 가야 됩니다. 아, 그럼 검찰이 예.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예, 예, 예. 이거 좀 종합적으로 좀 분석해 주시죠. 아니, 뭐 일단은 항상 이게 타이밍이죠. 뭐 영장이라는 게 뉴스에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야당 대표가 거의 뭐 20일 가까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에 단식을 했고 목숨을 건 단식을 해서 도저히 저는 안 돼서 이제 말 그대로 죽음 생사의 고비에 있는 노인 상황에서 긴급 이제 후송 그렇죠. 되자마자 바로 그냥 체포영장을 그러니까 이건 뭐 다분히 봐서는 타이밍을 딱 노려가지고 그냥 그 타이밍에 이제 던졌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됐건 아, 그 병원에 후송되는 걸 그렇죠. 기다리고 있었어. 예예 그렇죠. 아, 제가 봐서 뭐 저희가 지금 뉴스 코멘터리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다들 많이 아시지만 정치검찰, 검찰님 정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에 체포영장을 할 거냐 다 들고 있다가 정말 말 그대로 병원에 딱 후송되는 그 타이밍에 그래서 굳이 말하면 뭐 동정 여론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좀 덮고 예를 들면 이슈화되는 것도 좀 막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이미 언론에서 포털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단식 뉴스가 그래서 위에 많이 안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봤지만 그나마 후송되고 난 다음에 뉴스가 올라오는데 바로 그냥 검찰의 체포영장 이 뉴스가 그냥 제일 최상단을 차지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곧이어서 바로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장관은 이제는 검찰은 아닌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는 법무장관이죠.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데 나서서 이제 대신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피의자의 단식 뭐 자해 때문에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선례는 안 된다. 뭐 그다음에 다수당이 개인의 비리를 결사옹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관하다. 그다음에 이제 자범들도 따라할 거 아니냐. 이 세 가지 멘트를 했는데 세 가지 멘트에 다 정치적인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사실은 다수당이 개인 비리 결사옹호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예요. 근데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라고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 반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하고 굳이 말하면 좀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또 멘트 한번 날린 거고 그리고 사실은 피의자의 단식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일반 어떤 피의자도 아니고 사실 피의자는 엄밀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또 사실은 죄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여당 야당 야당이라고 하는 야당의 당대표가 거의 20일 가까이 단식을 했는데 이것들을 그냥 피의자로 평가절하 해버렸다든지 그다음에 뭐니뭐니도 제일 앞거는 자범이라는 표현인 거죠. 자, 근데 알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군부 독재 시대도 겪었지만 거의 예. 총각칼이었잖아요. 예. 고문, 예를 들면 뭐 하여튼 뭐 의문사부터 해서 네. 흉곽칼이었는데 네. 검찰 정권에서는 갖고 있는 게 지금 네. 체포영장, 네. 압수수색, 그렇죠. 그 수사권 네. 기소권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 갖고 지금 이들이 저 정치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가 그들의 무기인데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미 뭐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네. 아직 이제 근본적인 개혁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행정부에 사는데 예. 국회에서 그걸 막아 국회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예.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저희 예.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공포감도 사실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뭐 검찰이 날 수사하지 예. 않겠지만 예. 그러나 이게 스마트폰 털리면 완전 제 개인 그렇죠. 프라이빗이 다 그렇죠. 털리는 예. 거예요. 예. 이걸 갖고서 이제 맞습니다. 들어오는 건데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압수수색 뭐 기소권 여러 가지 요 쭉 저는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그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핸드폰 털리는 얘기 하셨잖아요. 예. 아마 핸드폰을 열어서 이제 다 모든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개인의 뭔가 내밀하고 또 좀 개인적인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것들 다 드러나는 겁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말씀하신 그 뭐 압수수색, 기소권 뭐 예를 들면 뭐 수사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 만약에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한다고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용인할 수 있을 수도 몰라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들, 뭐 예를 들면 자녀 문제, 뭔가 개인 뭐 이슈 개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끌고 들어와서 이게 설령 죄는 안 될지언정 숨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당연하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이런 것들 가지고 겁박하고 협박하니까 과거에 어떻게 됐건 재벌 총수조차도 자살을 하고. 맞아요.
신하고 보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 결국은 어디 분명히 모욕감, 상당한 모멸감들을 줬기 때문에 사실 인격적 말살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별건싸라고 불리는 결국은 가족을 털고 그 개인의 어떤 내밀한 그런 것들을 털고 다 털고 예 이런 식으로 사실 해버리니까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생기는 거고 또는 당장에 예를 들면 어떤 이 죄로 수사에 들어갔는데 그 죄는 나중에 가면 싹 없어지고 다른 것들이 막 연쇄적으로 등장해서 네. 그걸 가지고서 죄를 묻는다든지 사실 대표적인 게 뭐 조국 전 장관 아. 예, 그 자녀 문제들 이런 것들 있죠. 출발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뭐 입시비나 자녀 문제에서 출발한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조국 장관의 어떤 조국 전 장관의 그 무언가의 뭐 개인적인 비리나 문제를 가지고 출발을 해서 했던 수사인데 그건 막상 제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결국 부인, 아 전부 가족 아들 딸 그렇죠 이야, 동생까지도 어떻게 보면 동생까지 그렇죠 예예 예. 쫙 해가지고 그냥 일가족을 그냥 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 수사를 왜 했지? 는 다 잊혀지고요. 맞아. 남는 건 아들 딸만 남고 그리고 여기 언론의 특유의 관음증 같은 것들이 막 예를 들어 몰리면서 뭐 매번 그런 것들 보도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너무 허위도 많고 거짓말도 너무 많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일가족을 완전히 그냥 파탄을 내버리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따지면 조선시대는 상족을 멸한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로 왔으니까 목을 치진 않죠. 죽이지는 않아. 근데 사실상 인격이라든지 이 사람의 사회적인 것들을 매장시켜버리는 방식으로 인해서 사실상 삼족을 멸하는 효과가 지금 나타난 셈이죠. 어떻게 보면요. 예. 그 검찰과 예. 언론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회가 놀아났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이라는 예. 그 인물을 완전히 예. 우리 사회에서 희생양으로 삼아. 그렇습니다. 희생양도 아니죠. 하여튼 뭐라 그래요. 예. 타겟. 어, 그럼요. 타겟으로 삼아서 예. 뭐 분풀이 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 우리 외건들이요 이거죠. 우리 내부를 못해야지. 네. 언론이 아주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아유, 실제로 혁혁한 정말 혁혁한 역할을 예. 검찰에서 풀고 그렇죠.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예. 국민과 국가가 놀아났던 거 아니냐 예. 예. 맞습니다 뭐. 그래서 출발 지점은 다 사라지고 끝에 지금 와서 보면 도대체 뭘까? 이런 아,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처음엔 대장지고 뭐 천하동인 뭐 이렇게 출발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건 싹 사라지고 뭐 백현동이 또 등장을 하고 쌍방울이도 등장을 하고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있었던 무슨 뭐 검사 뭐 예를 들면 이게 또 위증교사가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근데 이제 문제는 압수수색 수백 번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나마 이제 좀 나왔다는 건데 지금 아시지만 뭐 하나도 결정적이거나 심형적이지 못한 거예요. 400번을 했대요. 그렇죠. 계속 개인 비리로 몰아가는데 결국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요체는 배임이에요. 배임은 말 그대로 책임을 다 못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최근에도 그때 그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기억나시잖아요. 네. 이 사실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게 죄송합니다만 우리 IMF도 국가가 대단히 잘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국제금융이나 이런 거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국민들이 다 쉽게 말하면 세게 말하면 개고생을 한 거 아닙니까? 국가만 믿고 있다가.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냐면 지방정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유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는 당시에 이재명 시장일 때 엄청나게 많이 환수를 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뒤늦게 가서 파보니까, 야, 뭐 한 1000억까지도 회수할 수 있었는데, 니네 한 800억밖에 회수 못 했잖아. 200억 지금 회수 못한 거, 이걸 배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지방정부는 어땠나? 그 전에 지방정부는요, 이 800억도 회수를 못 했다는 거예요. 왜? 무능했으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얘가 옛날보다 잘했어. 근데 더 못했기 때문에는 잘못했어라고 지금 벌을 주는 셈이에요. 자, 이게. 근데 말이죠. 지금 네. 이제 그 조국 장관 얘기하다가 네. 저는 그것이 검찰과 언론에 우리 국민들이 한테 놀아놨다. 예.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사촌동 가서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좀 검찰과 언론이 이 악마화시켜갖고 매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매장시키는 거예요. 예. 이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렇죠. 지금 또 송영길도 최근에 그렇더라고요. 네. 송영길들은 뭐 압수수색 엄청 나고 주변 다 털리고 있다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검찰이 어떤 그 인간이 뭐해 도대체? 그래놓고 한동훈이란 법무부 장관은 단식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한테 뭐 자해를 한다고 그렇죠. 말이죠.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단을? 제가 이제 검찰 역사적으로 좀 구명 좀 한번 해요. 예. 검찰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이렇게 헤어가지고는 행태를 검찰 정치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정치를 되게 혐오스러운 것,
부도덕한 것으로 만들고 그걸 국민에게 프로파겐다. 그렇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성 정치인들을 날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소위 말하는 검찰, 사법부 출신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의 국회의원 그 비율을 따져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검찰, 변호사, 판사 출신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 이러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 수사를 합니다. 근데 이 수사가 개인 비리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네. 별건 수사를 통해서 막 연이어 예를 들면 정치적 혐오를 역시 나쁜 놈들이야 정치꾼 뭐 이런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혐오들을 부각을 시키죠. 그런 다음에 그 정치인들을 날려요. 그러고 나니까 검찰 총장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것도 그 원인이 컸던 그렇죠. 거죠. 국민들에게. 그렇죠. 국민들에게는 그러니까 마치 그 전에 무슨 안대희 아~ 뭐 무슨 뭐 대검 그 꽤 있었잖아요. 마치 국민들한테 슈퍼맨 뭔가 부정부패를 바로잡는 영웅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로펌 가서 몇십억 먹다가 예, 걸려버렸고 안 됐지. 과거에 이탈리아에 마니플리테라고 기억나세요? 네네. 사실 이탈리아 정치도 과거에 그 검찰이 이탈리아 정치를 초토화시킨 거예요. 부정부패로 해서. 근데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지금의 이탈리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그 검찰이 들어와서 기존의 정치라고 하는 것들 물론 정치 안에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사 안에는 일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문제도 있고 잘못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정치는 예를 들면 대화 타협을 통해서 예를 들면 풀어나가야 되는 그렇지. 하나의 예술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칼을 들고 들어와서 나쁜 놈, 죄진 놈, 부도덕한 놈이라는 식으로 해서 다 예를 들면 사람들을 제거하고 삭제하기 시작하면 숙청하기 시작하면 그 남은 빈자리, 정당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공천하냐면 야, 다음에 또 검찰이 이렇게 수사가 들어오고 우리가 또 수사가 들어올 수 있는데 누구를 대비를 해야 돼? 아, 전관, 재판에 전관 쓰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조계 인사들을 많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마리조와 창과 방패지. 알고 보면 초록이 동색이고. 한편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물론 억울한 분들 있겠지만, 국회에 들어와 있는 검찰 출신, 국회에 있는 법조계 출신들이 근본적인 법조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정치의 검찰의 정치화 또는 정치의 검찰화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러니까 국민적 혐오라고 하는 것들을 자극해서 그 빈자리를 오히려 알고 보면 더 많은 문제들이 있는 또는 더 지금 좀 전에 특활비 얘기하셨잖아요. 더 썩었을지 모르는 이런 인사들로 채워지는 지금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들은 놀아나고. 그렇죠. 마치 막 영웅이고 슈퍼맨이고. 아, 뭐 윤석열이가 네. 대통령 되면 뭐 사회 정의가 싫을 때. 예, 네, 그렇죠. 알고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더 막 뭐 처가에 뭐 난리 속이지만 특활비가 또 핵심이죠. 특활비 그렇죠. 어떻게 우리 세금으로 만든 그 특활비 어마어마한 액수를 검찰들이 어떻게 썼는지 예. 서울중앙지검장 했던 예.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 예. 검찰총장이 어떻게 썼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아니 정치자금 가지고 밥을 먹었네 샌드위치를 먹었네 뭐 예를 들면 뭐 얼마를 뭐 초밥을 먹었네 이런 거 가지고서 다 모욕 주고 시비 걸었잖아요. 그렇죠. 김혜경 씨. 그렇죠. 본인네들 특활비는 양주를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뭐 하나도 안 밝히고 지금 청정기부를 엔탈했대. 그런 의미 봐서 또 어제 누군가 최강욱 의원이 예.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제 조국 문제와 연결된 거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예. 출발 지점이 어디였냐를 보자는 거예요. 이미 뭐 논의는 이미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저는 뭐 일반적인 논의를 할 것 네. 같아서 그런 것들은 뭐 다른 언론을 하고요. 우리는 네. 좀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는데 역시 출발점은 어디였냐. 왜 조국 전 장관에서 출발했던 이 이슈가 조국 전 장관, 검찰개혁 여기서 출발했던 이 이슈가 왜 끝에 가서 용두사미가 이런 용두사미가 어디 있습니까? 딸, 아들로 가서 예를 들면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서 이제 끝난 그래서 지금 돼보니까 네. 검찰개혁은 다 어디 가고 초기에 수사는 다 어디 가고 결국은 아들, 딸을 죽이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되면 사람은요 결국은 누구든지 지금 의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개혁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문제의식 가지는 정치인들 또는 잠재적 정치인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보니까 아들, 딸까지 다 우리가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 금도라는 것들을 이제 막 넘어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건드렸거든. 날 건드렸거든. 감히 기득권을 건드렸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내면에서 학습화되면
만약에 이런 거죠. 하지 말라. 식구들이 다 말릴 것 같지 않으세요? 야, 내가 이번에 한번 출마해서 국회 한번 나가서 내가 한번 한국사를 바꾸겠어. 뭐 이게 의욕이 있는 어느 누가 있어. 근데 아마 가족들이 아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서지 말아라. 야, 조국 장관 봐라. 일가족이 탈탈탈탈 다 털려가지고 저렇게 다 까발려지고 저렇게 다 예를 들면 모욕을 당했는데 우리라고 해서 나가서 해보면 저희도 사실 그냥 평범한 개인들도 뚜껑 열어보면 그럼 뭐 별게 별게 다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러한 효과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절대 검찰에 도전하지 마라. 아, 도전하지 마라. 개혁하지 마라. 이런 거 시도하려고 하지 마라. 설령 하더라도 그냥 겉핥기만 해라. 그냥 이렇게 되니까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적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적폐가 누적되고 쌓이고 쌓이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서 최영원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예민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뭐 저는 뭐 사실 이거에 대한 뭐 진위는 어떻게 되건 대법원에서 결론이 뭐, 예. 근데 그 인턴 썼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그게 7년까지 나올 얘기예요? 예. 그래서 왜 최강 의원이 뭐 돈 줬어요? 예. 아니면 뭐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그 부분도 있고요. 아, 사실 이해가 안 가. 인턴 서류 법원도, 인턴 서류 가지고 대법원에 합격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우리가 얘기죠. 잘 알지만. 예, 예. 그러니까 인턴 요거, 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오케이. 대학원을 대학원을 무시하는 거죠. 연세대인가요? 연대를 너무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예를 들면. 거지. 예, 예. 근데 그거 발급한 게 그 그렇게 중범죄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언론이 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 뭐 대법원에 앉아 있는 그 법관들은 뭐 하는 사람? 저는 너무 그러니까 흥미로운 거예요. 김용수 대법원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법관들이야 그냥 거기 앉아서 법만 보고 이게 맞냐 옳으냐 뭐 이것만 판단하는 어쩌 저기, 아니 그게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만큼 중범죄였어요? 자, 영상 한번 보고서 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야 뭐 담담히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의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또 표적 수사, 또 날치기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들이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떤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체 없어서 많이 아쉽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도 사실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서 그간에 이렇게 남용되고 좀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또 피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좀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뭐 헛된 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걱정을 끼쳤고 또 걱정을 끼친 만큼 또 염려하고 성원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결과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고요. 앞으로 저는 시민이라는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리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국민의 인권 보호 이런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가치들이 좀 실현될 수 있는데 뭐라도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또 찾아볼 생각입니다. 예, 지금 최강욱 의원 영상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여튼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기 얘기하다 잠깐 그러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인턴 서류를 허위로 발급했는지 안 했는지 뭐 법원에서 판결한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만큼 중범죄냐? 나 이걸 한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묻고 싶어. 예. 참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주. 자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저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 청년 문제. 청년 문제 전문가시니까. 네. 지금 뭐, 이게 지지율이 10% 20%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율이죠.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뭐 이게 뉴스거리인지 전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요? 뭐냐면, 지금 나옵니다.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잘한 게 없잖아요.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정했어요. 네. 노동 시간 뭐 늘리자고 됐어요. 그다음에 민족 일본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도 아니 지금 청년들이 뭐 오해하시는 혹시 여기 방송 보시는 기록님들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청년들이 뭐 무슨 일본을 엄청 사랑하고 미국을 엄청 사랑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역시나 일본도 잘못했다, 중국도 잘못했다, 미국도 잘못했다 이런 인식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보여주는 어떤 행태도 청년들이 지지할 이유가 없어요. 오, 야 내가 앞으로 지금 취직도 어렵지만 취직하면 노동시간 막 늘린데 나 앞으로 계속 살고 결혼하고 아들 딸도 나고 해야 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서 이 먹는 문제도 갑자기 어렵게 만들었어. 아니 도대체 일본한테는 왜 저렇게 저자세야?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은 왜? 도대체 이런 지점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네. 또 내 고책 내용을 열어봐도요 국정의 동반자라고 이번에 뭐 청년회에 가서 뭐 어퍼컷도 하면서 얘기하셨는데 내각을 보세요. 청년 국정의 동반자가 누가 한 사람이 보입니까? 다 몇 뭐 100억, 10년 사이 재산이 100몇십억 늘었대는 뭐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그냥 예를 들면 대거 들어와서 뭐 그분 나이가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립서비스를 할 정도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고 당장 어떻게 될 건 이준석 당대표가 그래도 이쪽 국힘에서는 지금 청년의 상징성이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 날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도대체 어디에 청년들이 이 현 정부를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되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또 조국 전 장관 또 불러 부관 잠시처럼 불러오고 김남국 의원 또 이거 불러오고 하고 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청년 관련된 예산 일자리 관련된 예산은 한 1조 5천억 가까이 잘랐고 네. 청년들 바본 줄 아세요 이분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보수 언론에서 보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분석해놓은 내용을 보니까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또는 원래 청년들은 정권에 대한 지지가 낮다. 죄송한데요. 지난번 대선 어떻게 이기셨어요? 청년들이 지지해줬기 때문에. 최소한 청년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거뒀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와서 시간 얼마 지났다고, 이제 와서 이 보수 언론, 보수 분석가들이란 분들은 이제 와서 청년들은 원래 그래.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이 현상은 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립서비스 하는 방식으로는 청년들 지지율 계속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하여간 요체는 잘하는 게 없는데 왜 청년들이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거 뉴스 이 내용 네. 준비하면서 네. 도대체 이거 할 얘기가 없는데? 당연히 낮은 게 정상이지.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청년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계속 속여서 취직 걱정이나 하고 스펙 쌓기나 하고 예. 어떻게든 대기업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것만 발버둥 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 도생이 효과가 없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청년 실업률은 사실상 10%가 넘었고 청년들은 그 시대 20대나 지금의 20대나 계속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씀드리면 결국은 청년들이 각자 도생 개인의 스펙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나타난 결과가 물론 아주 일부 바늘구멍을 통과한 아주 일부는 뭐 괜찮은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청년의 삶은 어떨 거다? 계속 힘들고 어렵고 열악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옆에 일본 사례를 봐도 그렇다. 근데 일본은 정말 실버 데모크라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를 못 깼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까지도 일본 경제도 그렇고 청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죄송한데 이 모양이 꿀이다. 네. 한국도 이 전례를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더 많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속지 말아야 된다. 립서비스. 뭐 앞으로 더 많은 얘기 나눌 때가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면 청년 한 사람 좀 모셔가고 같이 네, 한번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경 박사님의 시사청담.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